아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부역한 혐의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일대에서 아산 부역 혐의 희생사건 개토제를 열고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여 구로 추정되는 유해 발굴 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산 지역 부역 혐의 희생사건은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에서 민간인들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치안대 등에게 숨진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